오늘은 우리 사과나무 심어놓은 농장에 농장 주변에 가죽나무가 있습니다. 그래서 가죽나무를 좀 먹기 위하여 몇 개를 긁도록 하겠습니다. 긁을 때는 그냥 무작정 그냥 긁으면 됩니다. 그냥 뭐 신경 쓸 게 아니고 그냥 보이는 대로 이렇게 긁으면 됩니다. 자그마한 것들은 그냥 놔두고 여지간히 큰 것들은 이제 다 끝. 이렇게 줄기채로 똑똑 끊으면 통째로 다 먹어도 됩니다. 지금 새순이기 때문에. 누가 끌것 같네 이거. 이렇게 튀긴 가루로 반죽을 해서 만들면 됩니다. 이렇게 장떡을 한 잔 굽고 막걸리를 한 잔 딱입니다. 부침은 이렇게 만들어서 먹으면 되겠습니다.